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소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은혜의 삶이 되려면 천국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기쁨으로서의 삶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평범한 예를 들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만큼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떤 사람이 이 미국에서 정말 자유하게 이 미국에서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법을 알고 미국의 관습과 미국의 이 풍습, 미국 문화, 이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미국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 천국 백성이라면 이 천국을 제대로 알아야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아는 만큼 천국 백성으로서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이렇게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원리로 바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크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단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는 큰 자가 되어야 바로 진정한 큰 자요, 그리고 바로 영원히 큰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큰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천국에서 다 큰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이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로서의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자가 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닌 천국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바로 알아야 내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바로 주님의 이 심정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중에서조차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자는 다스리는 자리, 남을 지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큰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는 거죠. 예, 권력을 가지고 남을 호령하고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자냐?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이처럼 겸손한, 바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큰 자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은 누굴까 될까요? 천국 백성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합니다. 주님은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 육신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서로 누가 높냐고 그렇게 누가 크냐고 논쟁을 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렇게 노중에서 서로 누가 높냐고 하면서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완전히 낮아져서 정말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큰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명예와 권세를 얻어보려고 그 자리를 탐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이런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이 천국에서의 큰 자의 이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섬기는 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보람을 얻는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들의 종이 되라.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이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보면은 정말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큰 자냐?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며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들은 작은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랬습니다. 자, 어린아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죠.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영접한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29절에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파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이 이단 사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성도들이 미혹당한 사람도 있었고 또 음행학문으로 인해서 이 간음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마음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큰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갖지 못한다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그 부담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나한테 맡겨줬다, 나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계급이 달리트라고 하는 계급입니다. 이건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하기 싫어하는, 접촉하면 부정탄다고 할 만큼 인간 취급을 하지 않냐는 그런 계층이,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주로 어린아이들은 주르르 하고 몰려오고, 그리고 그런 천민 계층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또 신학교에 오고 그렇게 돼요. 이들이 은혜 받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사람으로 취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사람 취급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변에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연약한 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주고 섬겨주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냐고 사랑하는 자가 큰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뭔가 큰 자가 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갖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냐?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않냐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그 마음이 존경하고 잘해주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죠. 그런데 좀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은 금방 무시하고 학대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헬로어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스캔달리조는 영어로 스캔달의 이 어원이 된 말이에요. 스캔달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죄를 범하게 되다, 타락하게 되다. 결국은 스캔들이 일어났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조차라도 정말 실족해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오늘 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뿐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아내, 남편, 부모님,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우리 서로 성도님들끼리,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행여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농담이나 쓸데없는 말, 무례한 말,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돼요. 그런 한마디 말로 인해 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절단코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나의 말 한마디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우리 천국 백성들이 엄청나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사람을 실족했다면, 잘못해서 실족시키는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이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중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6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함,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남을 실족해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엄청난 경고입니다. 만일 이대로 했다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나 그리스에서 예, 실시했던 이 극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실족해 한 사람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서 처형하는 그렇게 남을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은 실족하는 것이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것이 예. 천국 백성으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실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영국에서 법과대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그 인도에 영국의 식민자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 인종차별과 말할 수 없는 심한 차별을 당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가 이제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간디는 자기 민족의 이 차별을 없이 하기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의 그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 비폭력을 재창하게 된 것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도 읽었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 그 기독교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친구인 이 앤드루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전도를 받으면서 어느 날 이제 그 영국인 교회 그 교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초청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교회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 문지기가 바로 유색인종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간디를 들어오지 못하게 밀치고 그 다음에 쫓아버렸어요. 그 길로 간디는 주님에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거예요. 교회가 간디에게 있어서는 교회 문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간디처럼 이렇게 교회 문이 높아서 교회 나와서 실족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지 않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